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위 학습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들, 그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기라는 게 사기 명칭, 저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는 이제 역사, 기록,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동양의 사하고요, 서양의 히스토리, 히스토리하고는 좀 틀려요. 동양에서 사는, 기록하는 사다, 사람을 얘기하고요, 서양의 히스토리하는 어떤 탐구, 기록, 이거예요.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사학자 헤로도토스가 히스토리아이를 이제 썼죠. 역사책을. 이 역사책은요, 페르시아, 우리나라 이란이죠. 이란하고 이제 그리스하고의 전쟁을 헤로도토스가 이제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고요. 중국에서 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하는 사다. 그래서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쭉 이제 글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상나라 때 쓰던 갑골입니다. 요 앞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갑골문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신석기 시대 토기에 나온 도화문자 또는 부호문자, 이게 한자의 기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아침 단자를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갑골문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앞에 글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글자입니다. 이 앞에. 그래서 요거에 더 앞에 글자는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일종의 깃발을 나타내는 게 깃발. 그래서 고대에 이제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깃발 같은 데다가 뭘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갑골문 때 이렇게 변해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이제 금문이죠. 청동기에 이렇게 써있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작품에 가보면요, 글자들을 많이 틀리게 쓰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면 틀린 글자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어떤 걸 틀리냐면, 전설을 쓰면 다 전설을 써야 되는데 일부 글자는 또 예설을 끼워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나라 때 금문 있죠? 요건 좀 알기 쉽잖아요. 그죠? 요 위에 거는요, 왜 연속극 같은데 사극에 보면 신하들 이렇게 황제 앞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있죠? 요걸 홀이라 그럽니다. 홀. 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사관은 이 홀 대신에 어떤 이렇게 뭐 기록하는 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판이에요. 판. 요 기록하는 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손입니다. 손. 요거는 손이에요. 사람 손. 손으로 이쪽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손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 중국에서 사는 사관이 기록하는 걸 들고 손으로 펜을 들고 이렇게 쓰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비슷하죠? 그래서 주나라 지나서 전국시대를 지나서 저 글자가 변하죠. 여기 설문에자 한나라 때죠. 한나라 허식이라는 사람이 쓴 설문에자 때 오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오늘날 해서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산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계급은 낮은데 권한은 높은 사람이야. 이제 그런 사람을 중국 고대 때 친직 관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고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신직관료입니다. 여기 축은요, 제사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 산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데 기록하는 사람이고요. 이 산은 좌사가 있고 우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따가 그 보필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고요. 요 정은 국가의 정을 치는 사람, 국가정. 그 다음 복은 왕. 또는 개인의 정을 치는 사람이고요. 여기 의인은 아시죠? 의사하고요. 약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무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무당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무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고요. 여자는 무고 남자는 격이라고 그러죠? 무격. 격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직급은 낮은데 이제 권하는 아주 센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로 황제와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신직관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뭘 기록하냐면, 황제가 한번 출타를 하면 이제 앞쪽 뒤쪽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 뒤에요. 황제가 출타하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황제 앞에는 의라는 신하가 따릅니다. 의라는 신하가 이제 막 비켜라 하는 식으로 의라는 신하가 가고요, 뒤에는 승이 따릅니다. 이 승은 나중에 승상이 되죠. 승상,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 승상.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저쪽 왼쪽입니다. 이쪽 오른쪽, 왼쪽에는 복.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필. 그래서 좌보 우필 줄이면 보필. 그죠? 보필 신하죠? 보필은 다른 말로 하면 팔하고 여기 다리, 허벅다리, 고갱 이라고 하죠. 고갱. 그죠? 또 이 고갱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이목이라고 합니다. 귀하고, 너 앞으로 나의 눈과 귀가 되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목이라고 해요. 이목. 그래서 이목, 고갱, 뭐 보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마 한문을 많이 배우러 다니신 분들도
여기까지밖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의 부승은 아마 잘 모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옆에 좌사. 좌사는요, 황제가 말하는 걸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옆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황제가 행차하면 앞에 의, 뒤에 승, 좌보, 우필, 그 다음에 좌사, 우사. 그래서 좌사는 황제 말을 쓰고, 우사는 기동, 황제가 걸을 때 뭐 뒤에 걸었다, 누구를 만났다, 뭐 할 때, 이런 걸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급은 낮은데 황제 바로 옆에 있어서 일일이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권한이 아주 센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역사 얘기하면서 지금 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는요, 고대 관직 명칭이고요. 특히 무관. 무관이에요. 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하급 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의 그 조상을 쭉 살펴보면요, 장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 사마천의 성씨 사마잖아요. 사마라는 관직은요, 처음에는 말을 관리하는 아주 하급 관리?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말 관리하는 직책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은 대략 춘추시대까지 전쟁은 마차전이에요. 전차전. 그 다음에 춘추시대 이후 전국시대 특히 조나라에서 조나라 무령왕이 북방의 흉노 또는 북방 이민족의 습속을 받아들여요. 그게 유명한 호복기사라는 겁니다. 오랑캐 옷을 입고요. 오랑캐 옷은 뭐예요? 소매가 짧은 거예요. 소매가 이렇게 우리 한복이나 중국 옷 같이 이렇게 긴 게 아니고요. 소매가 짧고요. 바지, 이렇게 속옷 바지를 입고 말 타기 편하게 그걸 입고요. 활을 재우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전쟁할 때 기마전을 하면서 활을 쏘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는 전국시대 조나라. 근데 그 이전까지는 다 전차전을 하고요. 전차전을 할 때 말 관리하는 사마라는 직책은 직급은 낮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직책이죠. 그래서 사마신의 집안은 말 관리, 이제 그러다가 장군, 그러다가 이제 사마천 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문관으로 바뀌었는데 사관으로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전차하는 거, 전차전 하는 거 좀 아시나요? 전차전? 이렇게 말 네 마리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고요. 여기 말 네 마리를 뭐라고? 사예요. 말 세 마리가 끌면 삼이에요. 말 두 마리가 끌면 병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끌면 그냥 말이지. 근데 요 사마가 끌고요. 얼 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사람이 타요. 세 사람이 타는데 이 사람들을 갑사랍니다. 그래서 사마, 사마, 갑사, 삼갑사. 됐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말을 모으는 사람네. 뭐구요? 이쪽은요. 활 쏘는 왼쪽에 하는 사람은 활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사. 이 사람이 좌장이야. 마차에서 제일 뭐라 계급 높은 사람. 귀족이죠. 귀족. 귀족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은 창 쓰는 사람. 그죠? 이 왜 하필 왼쪽에 활 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른손잡이가 마차의 왼쪽에 앉아 쏘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쏘기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가는 거예요. 사필마 삼갑사. 그 다음에 여기 보병이 4명씩 8줄 빠져서 9줄 4부 36 36 36 그래서 보절 보절 72가 이 마차전에 대해서도 조금 안다는 사람은 한 이 정도까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뒤에 또 25명의 수차가 있습니다. 마차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이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시대까지는 다 전쟁이 전차전, 마차전입니다. 그래서 사마, 삼갑사, 72보졸, 25수차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황제가 있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시스템을 승이라고 합니다. 승. 그럼 천자의 나라는 만승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승. 이런 수레가 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에 100명씩 100, 1000만, 10만, 100만인가? 군대가 100만이라. 그 다음에 제후의 나라,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는 만승지국이고 제후의 나라는 천승지국.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 이전에는 제후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가 좀 힘들어요. 병력이 거의 10대 1 차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상대보다 3배 이상 그 군사력이 우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천승지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경들은 백승지가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대학. 대학 아시죠? 대학에 나오는 대학이 맨 뒤에 보면 제가 여기도 넣어놨는데 대학의 사서의 대학의 맨 뒤편 이거 해석이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니까 역사적 이런 걸 모르니까 거기에도 나오는 백승지가하고 벌빙 벌빙지가라고 이거 다 밑에 경대부대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차전을 하는데 사마천의 그 집안이 조상이 처음에는 이런 전차를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관으로 이제 역할을 이제 담당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그래서 역사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화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에 사라는 글자에 이제 화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지금 만승지구잖아요. 천자의 나라죠. 황제의 나라. 요 만자는요, 우리 어떻게 해요? 왕한테 주로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그냥 만세, 만세, 만세. 근데 중국은 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만수이, 만수이, 만만수이 이렇게 얘기해. 황제한테는. 그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The Last Emperor 거기 영화 보시면 3살짜리 아이신제로 후이가 황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뜰에 있는 8,000명의 신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황상 완수이 완수이 완완수이 하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00명의 신하가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3살짜리 황제가 그 황제 자리에 앉아서 놀래가지고요 오줌을 써버립니다. 오줌 질질질 싸고 그러는데 일단 한국하고 일본은 그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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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해요? 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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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많아요. 근데 중국만 만세 만세 만만세. 언제 만자가 하나 더 붙었을까요? 만세 만세 만만세. 당나라 때 측천무라고 아시죠?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가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황제한테 신하가 아부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뭐 아부할 게 없어. 그때까지만 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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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다가 만세 만세 만만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뭘 맨날 만세 만세 하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롱 리브 더 킹이죠. 왕이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양의 만세는 왕뿐만 아니라 국가 사직, 국가 사직까지 같이 해서 만세, 만세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눈이 번쩍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6주의 사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초적인 거 많이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초 지식을 좀 배양해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시고 이제 자꾸 회를 거듭할수록 좀 유익하고 재밌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기자입니다. 기자에 대해서. 기자는요, 기록, 책, 문자, 부호, 공문서라는 뜻도 있어요. 도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장.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기의 기자는 바로 이거예요. 서사 위주의 산문체제. 어떤 사물, 사건을 문장체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 보세요. 비석에 쓰면 비기잖아. 그죠? 비기. 그 다음에 여행한 걸 쓰면 유기.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끌적거리면 잡기. 사기는 뭐라고요, 그럼? 역사적인 사실. 사관이. 특히 어떤 사관? 황제 왼쪽에 있는 좌사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사기예요, 사기. 그럼 이 사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Historical records. 역사적인 기록. 이렇게 해놨어요. 사기라고도 쓰지만 그냥 Historical records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기 한자 써놓고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레기신업기록구라고 또 일본 애들은 지들 나름대로 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레기신업기록구라고 또 이렇게 또 적어요. 우리 한국.
우리 정말 훌륭한 한국말이 있는데 이걸 번역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사기 그래버려요. 사기. 뭐 좋죠. 편하죠. 사기를 사기라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자기들식으로 또 그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한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일본 거쳐서 일본에서 다 번역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경제, 이코노믹 이거를 경국 제세 준말로 경제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뭐 뭐죠? 그 컬처 문화 문화도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인문 화성으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때 이 한문 고전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사관이 사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록한 책. 제가 한 건 길죠? 그 줄였어요. 사관의 역사 기록. 이게 사기예요. 그거 여기 보세요. 이때까지 사기는요, 일반 명사였어요. 사마천이 그 역사책을 쓰기 이전에는 사기,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근데 사마천 이후에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마오제부터 황무제까지 3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하고 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 글씨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 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사기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번 학기 저하고 이 사기 강좌 6주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요거 네 가지는 꼭 아세요. 사기는 사마천의 단독 작품일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기는 사마천 혼자 쓴 게 아니고 사기 130편을 아버지 사마담하고 아들 사마천의 합작품. 특히 아버지 사마담이 거의 37편 정도.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사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걸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상한데, 이 부분은 문장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걸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요. 대략 그게 37편이라고. 이따가 이거 다음에 나올 때 사마천이 태사궁 자서에서 자기가 천생용문이라고 그랬어요. 천이 용문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그 뭐라 그래, 책의 후기를 쓰는데 자기 이름 쓰지 않죠. 제가 또는 뭐 누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사마천이 태사궁 자서에서 자기 얘기를 천생용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아. 이상한 표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대략 한 37편은 아버지가 쓴 거다. 그리고 사마천이 관리로서 사대부로서 이 사형을 선고받고 치욕적으로 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서 역사책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주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사기의 기전체는 사마천의 창조물일까?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역사책을 쓰는 거는 이 사람이 최초잖아요. 근데 과연 사마천이 독창적으로 세상에 없던 걸 뚝 제가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제가 지난 얘기했죠? 세 분이라는 책을 보고 따랐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는 사마천의 저술 당시 원본 그대로 전해졌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빼고 또 더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사마천이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본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를 두 개를 줘서 두 권을 두 세트를 해서 그래서 원래 두 권을 못하죠. 한나라테 공주에 의하면 사관이 쓴 한 부만 써서 그게 궁중도서관에 보관이 돼야 돼요. 근데 사마천은 두 세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궁중에 보관하고 한 세트는 자기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외손자 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궁중에 있는 사마천의 사기는요, 요즘 말로 하면 금서예요, 금서. 왜? 당시 황제, 무제를 좀 많이 비판했고요.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을 호주색이라고 했습니다. 술과 계집밝히기 좋아한다고 거다 써놨으니, 무제가 자기 증조할아버지를 그렇게 써놨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뒤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기의 내용은 오류가 없을까? 오류 엄청나게 많아요.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 왜?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평상심시 도라고요. 평온한 상태의 마음이 도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사로움이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구명을 받고 울분에 막 애들 말로 에쉬 에쉬 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좀 많이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좀 다른 글씨를 집어넣는 것들도 많고 오류도 많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그러면 저한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그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특히 이제 다섯 가지 문제를 제가 뽑아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마천 출생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천 출생도 의문이에요. 기원전 145라는 사람, 135라는 사람, 또 죽을 때 기원전 86에 죽었다는 사람,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한성에 가면 중국에 한청에 가면 사마천 무덤이 있는데요. 그건 사마천 무덤이 아니에요. 어? 사마천 무덤이 아니고 사마천의 옷, 그 다음에 모자 이런 거 모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 한성의 사마천 무덤을 가보시면 왜 사마천 무덤이 몽골 사람들처럼 텐트같이 생겼지? 라고 의문을 혹시 가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중국의 한청의 사마천 무덤에 가면 무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 측백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를 다섯 개를 뽑아가지고 또 막 하나 둘 셋 넷 무덤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벽돌로 왜 몽고족의 천막 바오같이 생겼을까요? 어? 근데 하여튼 저거는 저기에는 사마천이 없어요. 사마천 옷, 모자 어디서 누가 구해다가 저기 집어넣나봐요.
그리고 원나 왜 저렇게 생겼냐면 원나라 때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사마 여기 아니 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무덤이 초라하니까 원나라식으로 쿠빌라이가 야 저 저 우리 식으로 저 하나만 저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어쨌든 간에 여기 출생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사공 자서에 딱 보면 천 상하천이지 영문에서 태어나고 경 농사 짓는 거죠. 목 반목하는 거 동물들 키우고 하산지약 이것도 그 일본에서 나온 사기 번역본 보고 한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산에 양지 바른 데서 농사 짓고 방목했대. 배꼽잡을 입는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 10세 즉 송공문. 제가 40년 전에 사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갔어요. 남하천은 용문에서 태어나고 황하와 용문산 남쪽 기승에서 농사 짓고 방목했으며 나이 10살 때 고문을 졸졸졸 외웠다. 이렇게 40년 전에 석사반대를 이렇게 외웠어. 두 번째 읽을 때는 박사반대 또 한 번 읽을 때는 석사반대 걸린 시간 3년하고 박사반대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왜? 한 번 읽었으면 두 번째는 더 빨라지잖아. 근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야. 다르게 읽었단 말이야. 천생용문. 왜 자기가 자기를 자기 이름을 대지? 저런 경우 고대에 거의 극히 없는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 문사철을 인문학이라고 하잖아. 문학책을 읽는 거는 인간의 순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읽는 역사책을 읽는 걸 왜 그러지? 비판하려고 읽는 철학책은요. 어떤 본질을 탐구하려고 철학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사철을 요즘 말로 그냥 인문학 그러잖아요. 인문학은 어떤 학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학문이고요. 사물을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사랑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 여우시간 같죠? The greatest science. 아주 유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과학이야. 그게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애들 말로 하늘에서 땅에서 in heaven and, on, heaven and on earth. 하늘에서 땅에서. 그것이 뭐냐고요? is love.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인문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뭐 많겠지만 인도에 가면 콜카타에 마더 테레사라는 분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 병원 그 뭐예요? 이렇게 그 입구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Love is answer. 사랑이 답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막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하여튼 다시 뭐 이쪽으로 왔어요. 두 번째 하여튼 읽을 때는 하나하나 따져 읽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이런 스타일은 없는데 그 다음에 용문? 용문이 어때요? 용문. 제가 제가 되겠죠? 제가 삼화천의 출생지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마천의 출생지를 화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이쪽은 산서성. 이쪽은 섬서성. 발음은요, 이건 산시 같고요, 이건 산시. 발음 좀 틀려요. 근데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이.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야 중국의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쪽이 이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시진핑의 고향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2000년대 이전하고 2000년대 이후에 가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뭐 없어요. 뭐 사마천, 뭐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기념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갔더니 막 엄청나게 변했어. 사마천 사당에 뭐 하여튼 뭐 그 광장 뭐 엄청난 놈들.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은 한성이고요. 이쪽은 하진이에요. 하진이라는. 여기에 걸쳐 있는 산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근데 많은 학자들이 두 바로 나눴습니다. 한성이다. 하진이다. 이러는데요. 저도 하진 쪽으로 논문을 쓰는데, 그동안에 하진이 사마천의 고향 용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걸 두 가지를 내가 내놨어요. 사마천의 할아버지, 뭐, 그 조상들은 다 여기 살았어요. 다 여기 살고 무덤 짓고 다 했어요. 사마천 아버지 때 여기로 갔어요. 여기 요 강을 건너 이쪽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 당시 유명한 석학들은요, 공자의 제자, 자아의 제자들이 다 여기 살아요. 여기서 요즘 말로 학원 차리고 과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마담이 학문을 배우러 갈 데가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데 절로 이사 갔어요. 그 이사 가고 기념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걔 이름이 천이에요. 옮겼단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데로 옮긴 걸 기념해서 아들을 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이걸 모티브를 잡고 이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무리를 못 주고 있습니다. 하진을 가봐야 돼요. 제가 하진을 안 가봤거든요. 하진을 가봐야 이게 이제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농사 짓고 방목했단 말이에요. 하. 중국 고문에서 하라고 나오는 거는요, 전부 황하예요. 그 다음에 산은 이제 그 지역의 산이죠. 그래서 황하와 용문산에 양이 뭐예요? 양은 뭐야, 양? 이거 해서 엉터리로 하면요, 전혀 다른 데가 돼버립니다. 양이죠? 양은 또 벼들 양이죠? 다 같은 자예요. 근데 지리에서 지리가 지명하고 같이 나오는 이 양은요, 뭐야? 산지남 수지 북을 양이라고. 자, 우리 서울 보세요. 서울 이름이 뭐야? 한양입니다. 한양이 어디야? 산지남 산. 청와대 뒷산이 뭐야?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양자 들어가는 거. 온양. 온양 가보세요.
그다음 뭐 제가 지명 좀 조사해 왔는데 미량. 미량이야? 제가 조사한 거에나 어디 갔지? 안 보이는 사람 보이는데. 아,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고양시. 고양 무슨? 고양 뒤에 무슨 산이죠? 파주에 그 무슨 산이야? 삼각산인가 뭐. 그 산의 남쪽. 한강, 그 임진강 북쪽. 그 고양. 온양, 단양. 다 산지랑 수지북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양자 쓴 데는 다 산지랑 수지북이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낙양, 남양, 그 다음에 북쪽의 심양 다 이런데. 그럼 저 반대는 여기 산지북 수지남 음의 음. 그 음은 어떻게 해요? 횡, 화음, 산음, 한국에서 음성, 산음, 안음,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놓고 이걸 잘못 읽어버리면 완전히 딴 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 양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10살에 송고문을, 고문을 줄줄줄 외웠대요. 그럼 이 고문이 뭐야, 한 말이? 고문이 뭐야? 우리는 지금 뭐야? 현재 중국어 말고 한문을 고문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고문을 뭘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요, 한나라, 당시 한무제, 한무제 그때 통용하던 문자는 예서예요, 예서. 비단에 쓰던 예서. 그럼 그 이전에 쓰던 건 문자는 뭐죠? 진나라 때 쓰던 전서예요. 그럼 사마천이 10살 때 고문을 줄줄 외웠다는 건 전서로 쓰여진 고전을 줄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초보야. 고급은. 그러면 사마천이 전서로 쓰여진 고전을 줄줄 읽었으면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 책이 무슨 책? 그래서 지금 상소. 학자들이 연구하고 네, 상소도 들어와. 좌전 국어 상서 이 세 권의 책을 줄줄줄 뺐다는 거. 그럼 뒤에서부터 하죠. 자, 그 좌전 국어 상서 이걸 줄줄 꼭 뺐다는 거. 상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3년도 또 3년 걸렸어. 이렇게 읽으면 자꾸 의심하고, 어? 뭐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상서하고잖아.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냥 서라 그랬어. 상서. 한 무제 이유. 한나라 때 무제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경전의 지위에 올라섰잖아요. 서경이로.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아, 상서의 말이지 또는 뭐 서의 말이지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미 한무제 이후에 유가의 13가지 귀중한 책은 경전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서경 그래, 시경 그래야 되고요. 또는 역경 그래. 괜히 뭐 좀 아는 것 같, 있어 보이는 것 같이 상서의 말이지. 뭐, 웃기는 일. 그럼 상서의 상 뭐야? 상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고요. 숭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하가 황제한테 올리는 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중에 여러 책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맞습니다. 궁중에 여러 가지 책들, 그 중에서도 역사서. 왜요? 상성, 서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서, 화서, 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의 역사책을 모아놓은 게 상서예요. 그래서 상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 장학성이 얘기하는 육경계사라고 하듯이 상서라는 책은 경전이 아니고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요. 또 다시요. 여기 10살 때 한나라이자 글자책 전서로 쓰여진 상서, 춘추, 국어 거기에 세 번 들어갑니다. 세 번. 이런 책을 줄줄 넣었대. 천재죠? 그렇죠? 천재주한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경목, 화산지야. 농사 짓고, 소 치우고, 뭐, 돼 지키우고, 황하와 용문산의 양지마를 양쪽 기슭에서 했다. 이거는 뭐예요? 왜 저걸 하죠? 사과천이 아버지가, 그나마 직급은 낮지만, 황제 옆에서 있는 신직 관료고요. 월급도 600단이에요. 600단을 받는. 귀족의 아들이 저런 일을 하나요? 한나라 때 저런 일을 안 해요. 절대 할 일이 없죠. 사마천이 여기 떠난 데가 19살 때 떠납니다. 그 전까지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돼지 키웠다? 귀족의 아들이? 이거 구라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한나라 때 관료제도, 신분제도 하에서요. 절대 귀족의 아들이 저거 안 하죠. 그럼 왜 저걸 써놨어요? 나? 백성들, 민초들의 어떤 일상적인 걸 나도 경험했다라는. 또는 부모로부터, 사마담으로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 자, 보세요. 이 짧은 이 한 문장이 여기 나는 용문에서 살았고 일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일을 뭐 아버지가 시켰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도 했고 나 천재고 이거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대상 자선 처음에 그 다음 이제 용문. 용문에서 그 용문이 어디야? 용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하는 사람들 좀 피곤해요. 자꾸 따지니까 자꾸 왜 그러지 하는 게 좀 피곤한데요. 사마천이 있을 때는 자 1번 사마천 시대는 여기가 용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흘러가지고요. 북이라는 나라 시대.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비족이 세워서 전 중국을 통치한 용문 석굴을 가보셨죠. 용문 석굴. 그 용문은 여기에요. 그래서 북이 때 용문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이후의 용문은요. 지방의 과거시험 보잖아요. 향시. 향시를 어디서 보냐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봐요. 그 관리, 관에서 세운 학교의 정문을 용문이라. 정문, 용문.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 대략 한 송대 이후일 거예요. 송대 이후 명나라 때 전설. 여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여기가 되게 험해요.
바나물이 많이 흘러내리다가 아주 뭐죠? 그 내리막 내 뭐 폭 조그만 폭포 내리막에서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잉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설에 이 동네 전설에 저 수많은 잉어가 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야 용이다 그러면 진짜 뻥 하고 용이 돼서 올라간대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그 저기를 올라가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야 뭐야 저 잉어야? 라고 하면 이무기가 돼가지고요 다시 추락해서 천년을 산대. 어떻게 사람 만날 때 좋은 말 해야 되겠죠? 그죠? 가능하면 좋은 말 하기 싫으면 그냥 웃으세요.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잉어가 이걸 올라가가지고 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못 받으면 다시 그 밑에 그 깊은 연못에서 또 천년을 이무기로 기다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용무는요,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여기 제일 먼저 구경하시죠? 천안문. 이렇게. 천안문 구경하는. 이 앞에 문은 천안문이에요. 천은 뭐야? 하늘로부터야 천명을 받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다스리는 이 문에서 천자 안자 떠서 천안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요 뭐 비석이고 뭐고 그냥 보고 아 이쁘다 하고 지나가면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말이 어디서 왔지? 저걸 그 옛날 사람들이 건물의 이름이나 뭐 칠 때요 다 근거가 있어요. 고전에서 다 따왔어요. 고전에서 따오지 않으면 조금 좀 이렇게 뭐 좀 그러죠. 일본에 보세요. 연호이자 일본 헤이세 지금 뭐예요? 레이와 다 중국 고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에 일본 왕 뭐예요? 평성이죠? 평성, 헤이세 이거 고전에 있어요. 지금 레이완 이것도 다 고전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현재 일본의 왕이 자기 연호를 한 레이완을 했는데 신하들이 고전을 찾아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중국의 산동성에 그 뭐라 그래 술 제조 공장 술 회사에서 레이화라는 중국말로는 영화죠. 영화라는 술 이름을 국제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 연호를 쓰려면 이제 좀 애매하게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용료를 줘야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고전에서 따와가지고. 저 뒤에 눈물은 뭐야? 맨 끝에 눈물은? 여기가 천안문이면. 여긴 지안문. 동쪽에 있는 거 아니야? 동안문. 서쪽에 있는 건 서안문.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네. 중국의 건축물을 관광할 때는요 한쪽만 보세요. 한쪽만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의 모든 건축물들은 다 대칭이에요. 대칭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든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안문 가시면 들어가서 그냥 한쪽만 보고 쭉쭉쭉 보고 뒤로 나가세요. 괜히 피곤하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러지 마시라고. 대칭이니까 다 똑같이 대칭. 그 다음 이 천안문 오늘은 너무 좀 재미 쪽으로 가고 있나요? 천안문은 문이 몇 개죠? 광화문은 문이 몇 개? 우리 한국의 광화문은? 광화문은 문이 세 개. 여기 왕의 나라죠. 천자의 나라니까 다섯 개. 그래서 왕이, 예, 천안문은 문이 다섯 개고요. 여기 뭐가 걸려있나요? 사진. 모택동, 마오쩌둥의 사진이 걸려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에는 손문이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날 손문이 없어지고 장계석, 장제스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날 주덕이라고 하시나요? 주덕이라는 사람이요. 주덕이라고요? 중국의 인민해방군 총사는 뭐예요? 주덕과 마오쩌둥의 사진이 두 개가 같이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덕이 빠지고 모택동 사진만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택동 사진. 근데 저 문 다섯 개 중에서 중앙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황제만. 세상에 예외가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황후가 시집 올 때, 처음에 시집 올 때만 여기로 들어와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외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과거 시험 얘기해 드렸습니까? 1등 장원, 2등 방한, 3등 탐화라고 했어요. 그것도 갑과, 갑과의 1, 2, 3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사와 꽂고 있고 졸로 들어갑니다. 졸로. 그래서 정문을 뭐라 그래요? 용문. 특히 용문 중에서 갑과의 1, 2, 3등이 들어가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게 등용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용문의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입시학원에 이름으로도 쓰죠. 등용문하고 그 용문. 그래서 저 때는 언제 용문? 일본 용문이었죠. 일본. 그 용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여기 황하 여기에 아까 있잖아요. 여기는 하진, 하진시, 여기는 한성시. 근데 산이 이쪽이 한 3분의 2, 이쪽이 한 3분의 1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성시에서도 사마천 조상들의 고향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이 안 돼. 경목, 하산지, 양 한참 떨어졌어. 한참. 근데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이 이사한 데는 여기에 바로 여기에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풍수지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풍수지리 기절 뒤에는 북쪽에서는 바람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그냥 좌청룡 우베코, 엄마, 친구, 뭐 선후배, 그 다음에 앞에 강은 배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보세요. 산지 뭐 남, 수지 뭐라고요? 북. 여기가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살아서도 좋은데 죽어서도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요기가 하진이 제일 좀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지금 논문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세 줄만 하는데도요,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세요. 하진시설하고 주장은요, 하진에 있고, 하진은 사마천이 살았을 때는 피지예요. 시가 아니고요. 피시야. 피지연이에요. 그 다음에 피지는 용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문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진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마천이 사마 후에 묘를 썼다는 얘기만 있지 흔적이 없어. 흔적. 아까 한성에 있는 묘는 가짜묘라고 그랬어요. 사마천이 옷, 뭐, 모자 이런 거 해놓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진 신봉천에 1500명 중에서 200명이 삼마천이에요. 모두 삼마천의 후예고요. 족보도 있어요.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 재밌어요. 한성시설이야. 당나라 때 장수걸이라는 사람이 하양에 있다고 해요. 당나라 때야. 한나라 때 기원전 200년 전부터 당나라 700년까지 거의 한 900년, 1000년이 흘러요. 1000년 이후에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천에 사가 있어. 사 이건 또 북송 때 지어놓은 거예요. 거의 뭐 1200년 후에 지어. 그 다음에 현재 한성시에는요 사마시가 없어요. 한국은요 197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요 거주지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중국은요 거의 한 1980년 이때까지 거의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요. 거주지가 잘 살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웃겨요. 사마천에 아들이 둘 있어. 아들이 하나가 이름이 큰 아들은 님이고요. 님. 큰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관이고요. 셋째 딸은 영이에요. 여기인데. 그럼 보세요. 일단 위치적으로 자 사마씨예요. 사마씨. 우리 같은 건 큰아들 여기부터 하지 않아요? 이름을 바꾸면, 성을 바꾸면. 큰아들한테 사씨에 하나 거서 동씨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아들한테 풍씨에, 마씨에 두 개 섞어서 품으로 만들고, 이게 순리하니까요. 근데 거꾸로 둘째 아들을 동시로 하고 큰아들을 품시로 했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요 저 한성시에 살고 있는 풍시하고 동시가 둘이 친척이라고 그러고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삼마천에 제사를 지내고 있대요. 이것도 무슨 조화예요? 이건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서도 성씨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고려가 망하고 왕씨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왕씨들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호패를 차고 있었잖아요. 호패를. 호패의 왕씨라고 이렇게. 그 애들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을 바꿔야죠. 그래서 왕씨에다가
이 호패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귀족들은 옥으로 돼 있지만 옥을 파가지고 너 왕이지? 저 옥인데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상마천이 구명을 받았지만 사기 또는 다른 책에 고전을 아무리 봐도요, 상마천이 일족을 죽이라는 한무제 명령이 없어요. 대개 보면 대역죄, 이런 큰 죄를 지면 뭐 삼족, 구족 이렇게 멸하잖아요. 상마천이 한무제한테 대들었다고 그냥 너 새끼 사형이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은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거둬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군무희연이래요. 임금은 희연, 장난삼아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유 할 수 없다 죽어라 이렇게 가요. 사마천이 죽여라 그러다가 너 살고 싶어? 그럼 구명해. 이 말밖에 없지. 가족을 죽였다는 말 없지. 가족 안 죽이는데 굳이 성씨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궁형에 받았다가 곧바로 중서령에 임명됩니다. 중서령은 정말 넘버2의 직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면을 받았네? 그럼 다시 사마씨를 봐요. 그 하여튼 그 제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아까 얘기하는 하진시 쪽에 사마담이 공부하러 강건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간 때 마침 아들이 나서 그 기념으로 천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증거도 있어요.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요게 이거 뭐예요 이거? 묘는 뭐고 불은 뭐고 불묘 뭐 쭉 자 묘 우리 묘 그러죠. 묘 그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묘는 어떤 걸 묘라고 그래요? 묘 묘는요, 땅에 이 봉분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요즘 무슨 뭐 수목장, 뭐 무슨 잔디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봉분을 안 하는 건 다 묘예요. 그럼 왜? 이 묘의 원래 글자가요, 이거예요. 이거 뭐 풀이죠? 풀나무. 풀나무잖아요. 이건 해예요. 해가 떴다가 지는 겁니다. 풀하고 나무 숲 쪽으로 가버리는 거. 어두운 거죠. 그럼 이건 뭐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밑에 거는 나중에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이건 뭐야? 하지 마라,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막자잖아요, 막자.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해가 저물어가지고 없어. 글자를 또 만들어냈어, 후대가면서. 그건 뭐야? 여기. 여기다가 이거지, 뭐. 저물, 목. 다시 와서? 없단 말이야. 해가. 숲속으로 져가지고 해가 없어. 그래서 없을 막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묘를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우회를 평탄하게 한 걸. 이걸 묘라. 이걸 묘.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분은 뭐예요? 분. 분은 덩어리가 있는 거. 시신을 묻고
본분을 세워라. 본분 있는 건 나, 분. 그럼 묘하고 불하고 차이? 묘는 이마서민들. 이걸 세우는 거는 좀 계급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 본분 있는 거 없는 거 섞어서 분묘. 그죠? 그 다음 묘에 봉을 좀 크게 한 거, 그런 거는 봉분. 그 다음에 릉은요? 릉은 왕릉, 황제릉 할 때 궁주의 릉, 무덤은 릉. 그 다음 총은요? 우리 역사 교과서가 어디에 무슨 뭐 장군 총? 계급이 낮은 사람? 웃겨서 그런 엉터리 그런 거. 총은 뭐예요, 총? 총 글자 한번 보세요. 총 위에 덮어 씌우는 게 있잖아요. 그, 자, 땅을 파고 하고 이 위에를 뭐 봉분을 하든 했고 이 위에다 또 뭔가로 덮었을 때 돌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뭐 하든 덮은 식의 묘는 다 총이에요. 됐죠? 총.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은요. 왕릉에도 쓰이지만요. 주로 좀 큰 권세가 무덤에도 써요. 근데 이건 뭐냐면 무덤 주위를 사방을 둘러싼 또 뭐야 얕은 담 이렇게 정원같이 이렇게 얕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원. 그래서 앞에서 능 원 또는 무슨 월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 침은 뭐예요? 침. 침은 무덤 뒤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거기에 뭐 써?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모자 뭐 과거 업체하고 어사와 받았으면 그런 걸 두는 데가 침이에요. 아까 삼화천 옷 무덤 그 뒤에 해놓은 것들이 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능침. 능하고 능 뒤에 조그만 집까지 같이 있으면 능침. 그 다음 이제 요거 보세요. 사. 아까 한성시에 있는 건 사마천 사. 사예요, 사. 그 다음에 공자 부동은 공묘. 그쵸? 여기 1호선 그. 동묘. 동묘. 관장. 그러니까 좀 신급에 가까운 사람은 묘. 좀 낮은 사람은 사. 오케이?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무슨 사 그러면 아 조금 신급을 아니더라도 좀 위대한 사람 사. 그래서 사마천 한성의 그 사마천 사에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사필 역사가의 글로 세상을 밝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를 가지고 구리로서 거울을 만들면 거울을 뭐 할 수 있죠? 가정의관 가이
가히 가짜 캐리사라케를 할 수 있다. 즉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뭘? 옷차림,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위경, 내가 사귀는 친구나 이런 사람을 거울 삼으면 어때요? 가측, 즉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뭐라고 해요? 친구 잘 사귀어라. 맨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사위경, 역사로서 거울을 삼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 수 있어. 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마찬 사당의 그 액자에 사필소세라고 써요. 사하고 묘까지 아셨죠? 사, 묘. 그래서 묘는 크게 두 개. 문으로서는 공묘, 무로서는 관묘, 관장, 관묘고요. 그 다음에 사. 중국에서 원래 고대 때 사는요, 관청이에요. 관청. 왜 사가 관청이 됐을까요? 사 보세요. 사 글자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남자의 성기예요. 남자의 성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요거는 손이에요. 요거 점은요? 칼이에요. 그 뭐예요? 남자의 성기를 칼로 잡고 써는 거죠. 아, 요즘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어 그러잖아요. 영혼 없잖아, 영혼. 영혼 없.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 사가 절, 절. 절의 명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가시면 무슨 무슨 사라고 되어 있으면 다 절이에요. 물론 예외이지만. 근데 이 중국의 이 스님들이 사자를 이렇게 써갑니다. 땅에다가, 땅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 라고 얘기해요. 첫 마디첫 요거는 이 해석보다 한참 뒤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무슨 무슨 사는 다 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찰 찰은 그 인도의 버머 산스크리트의 차트라라는 데서 뭐잖아요. 차트라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할 때 찰이에요. 그래서 사찰 또는 사묘. 사는 뭐예요? 묘를 아까 뭐라 그랬죠? 신급. 부처를 신급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부처가 있는 데를 사묘라고 해요. 절이에요, 절. 절을 그냥 좀 달리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궁은요. 황제가 사는 궁전 말고 여러분 중국에 가시다가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큰 옛날 건물에 궁이라고 써 있어요. 도교의 사원. 도교 사원 중에서 뒤에 황제가 사액 편액을 내려준 도교 사원은 다 무슨 무슨 궁이에요. 궁. 그 중국에서는 무슨 무슨 궁이라는 도교사원에 결혼한 한 청춘 남녀가 놀러가면 헤어진대요. 그래서 궁에는 안 가고요. 똑같은 도교사원 무슨 무슨 관, 관이라고 됩니다. 여기 관. 그래서 중국에 무슨 무슨 관이라고 됐는데도 도교사원인데 민간에서 걸린다. 민간에서. 암은 아시죠? 암은. 비구니 여성 스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에 가시면 청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진사 사자 붙으니까 절인 것 같죠? 이건 절이 아니고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마스지드예요. 이슬람 사원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이 청진사예요. 청진사.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에 뾰족한 첨탑 있죠. 첨탑. 이슬람 사원에 첨탑이 꼭 있어요. 뭐 이렇게 있으면 첨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첨탑이 하나 있는 사원은 뭐야? 정부에서 세워진 사원이에요.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은 거. 정부에서 꼭 동네 하나씩 세워주는 거는 첨탑이 하나야. 첨탑이 두 개 있는 거냐? 부자가 자기 돈 내서 세운 사원이에요. 첨탑이 세 개 있는 거냐? 고급 관리나 장군이 자기 돈 내서 세워주는 거. 첨탑이 네 개 있는 거야, 사방에. 타지마할 같이 이렇게 네 개 있는 거야. 황제가 세워줘.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사원을, 첨탑을 딱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거. 이제 사마천의 문제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 끝났어요, 하나.